자, 이제 우리 볼게요. 조세 귀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약집은 현재 이 92페이지요. 92페이지. 이 조세 귀착 이 자체가 매년 한 문제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볼게 뭔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세금 등을 부과할 때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한테 부과합니까? 아니면 임차인에게 부과합니까? 자, 임대인에 부과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죠. 현재 보니까 수요가 이렇게 있고 공급이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이때 이 세금 등을 부과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물건 가격이 100원 정도 형성되고 있다 하자고요. 그런데 이때 임대인한테 세금 등을 부과했을 때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은 결국 임대인 입장에 그만큼 손해본 거예요, 사실은요. 손해본 것만큼 결국은 공급이 뭡니까? 이렇게 줄겠다, 그죠? 줄면은 당연히 뭐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물건 가격은요?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원래 수요자 입장에선 사실은 뭐 있습니까? 세금 부과하기 전까지만 해도 100원 주고 이 물건 사던 걸 지금 120원 주는 거죠. 따라서 수요자가 실제 이 물건 사기에서 지불할 수 있는 지불액은 더 올라가는 게 떨어집니까? 자, 이제 요거 말만 돼. 따라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수요자는 손해이익이에요. 손해지. 그러니까 이 말은 수요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말 기억하시라고 이제. 그러면 이때 뭐 있습니까? 이 공급자는 보니까요. 결국은 120원 받아가지고 세금 40원 내면 실제 자기 손에 쥘수 있는 금액은요. 80원 지겠다, 그죠? 이 말은 결국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세금 부과하기 전까지만 해도 100원 전부 다 손에 쥐었던 걸 가지고 지금 80원 쥐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손에 쥘수 있는 금액은 오히려 과거보다 뭡니까? 줄겠다, 그죠? 따라서 그 결과 공급자는 이익에 손해요. 손해죠? 그래서 공급자 잉여도 분명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것 때문에 총익여도 뭡니까? 요것까지 정리하셔야 되는데, 먼저 풀 때. 그래서, 자, 특히 우리 항상 세금이 딱 부과되면 제일 중요한 말, 이말꼭 하셔야 돼요. 공급이 감소한다, 이 말을 기억하시고. 공급이 감소한다, 이 말은 물건 가격은요, 주택 양은요, 이건 자동 떨어져야 돼. 그니까, 요 말을 특히 있게 많이 내거든요. 내니까 좀 정리하셔야 돼. 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금 등을 부과하면 항상 보니까 모든 걸 전부 다 공급자가 내는 건 사실 아니라고요. 자, 현지 상태 한번 따져볼게요. 원래 수요자는 사실 100원 내는 정상 아닙니까? 근데 120원 내고 있지. 그럼 결국은 20원만큼 사실 요만큼 누가 세금 낸 거예요? 수요자 대신 세금 낸 거라고. 거꾸로 공급자, 반대, 요것만큼 이 공급자, 낸 거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비록 공급자한테 세금 등을 부과하더라도, 한 명이 모든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상대편도 일부 세금이 넘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걸 보통 뭐라 하냐? 조세 정가인데, 실제 세금은 거의 90% 여기 답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 조세 정가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자, 일단, 우리 거기 있는 뭐 설명이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뭐요? 상대에서 무슨 차이? 탄력성 크기 차이죠? 크기 차이 때문에 때에 따라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 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공급자가 더 많은 세금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요 내용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탄력과 뭐가 있습니까? 비탄력이 있죠. 그럼 이때 보니까 항상 누가 세금 더 많이 냅니까? 둘 다에게 세금이 넘어가겠지만 반드시 비탄력자가 훨씬 더 많은 세금 낸다. 이 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즉, 이 말은 탄력이 더 적은 세금 내겠다죠. 즉, 이렇게 시험 나오겠죠. 만약에 수요가 비탄력이고 공급이 현재 탄력이라면 어쨌든 이론상 누가 세금 더 많이 냅니까? 수요자가 부담이 더 커져. 공급자 부담이 더 적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걸, 비록, 우리 저는 그냥 숫자까지 설명했지만, 지금부터 그래프가 한번 설명해볼게요. 그래프 가지고.
현재 보니까 이렇게 수요가 있으면요. 수요가 비탄력입니다. 공급이 탄력이죠. 이렇게 균형각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때 보니까 세금이 부과되신 만큼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하면 요것만큼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 요것만큼 누구 몫이에요? 수요자 몫이고 그 반대 거꾸로 요것만큼 결국은 공급자 몫이 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훨씬 더 면적이 더 큰 게 수요죠. 그죠? 네, 그런 개념인데 하여간 중요한 말은 다 필요 없이 어쨌든 비탄력이 훨씬 더 많은 세금 낸다. 이 말 마시면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극단적이지만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이 있으면요. 어쨌든 모든 세금 전부 다 완전 비탄력이 모든 세금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모든 세금은 완전 비탄력자고 완전 탄력은 전혀 세금 냅니까? 이 말 마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어쨌든 수요는 세금을 뭐합니까? 전혀 내지 않는 대신 그 반대 거꾸로 공급자 모든 세금 내게 돼 있죠. 물론 그 반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무조건 한 명이 독박적이 돼 있어. 무조건. 그래서 한쪽에 모든 세금 집중되어 있는데 하여간 완전 탄력은 완전 탄력은 전혀 세금 내지 않고 완전 비탄력이 모든 세금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 키워드입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니까 이건 세 번째요. 이 말은 거의 틀린 답 잘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정리해보죠.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을 부과한다면 이런 걸 이제 똑같은 질문 언학 말이 되니까 최근에 문제 보니까요. 요 말 안 써. 요거 대신 이렇게 쓴다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 공부할 때 이 말만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거 나오면 또 생소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례세를 부과하면 같은 말입니다.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물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요. 어쨌든 효과는 반드시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약자인 수요자가 훨씬 더 세금 부담이 뭐요? 더 큰 거지. 즉, 이 말은 절대 이게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일률적 세율 등을 부과했을 때 이건 형평과세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요. 반드시 이건 역진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 말을 낸다면 고가인 수요자가 저가인 수요자보다 유리불리. 네?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이 말 대신 그렇게 쓰면 된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고가인 수요자가 훨씬 더 저가가 훨씬 유리합니다. 얘가 원래 세금도 많이 내니까. 자, 따라서 이걸 갖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죠? 자, 뭐가 있습니까? 차등과세 부과한다. 차등과세 같은 말이 뭐예요? 근데 실제는 요거보다 밑에 있는 이 말은 훨씬 더 실망이네. 즉,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한다. 요걸 훨씬 더 실망이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걸 가지고 이렇게 내지 않고 밑에 말이 딱 붙어 이제. 붙어서 뭐 있습니까? 예, 소득이 낮은 저 소득 계층의 수요자가 에게 세금 증가가 요 말이 반드시 뒤에 따라와. 그래서 계속. 자, 일단 요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제. 자, 현재 우리 알고 있듯이 고가 반대가 저가죠?
신규가 고가면 기존 주택 재건 저가입니다. 또 자가주택이 고가 측면에 포함되면 임대는 결국은 저가 속에 포함되겠죠. 이럴 때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이 있으면요. 자, 중요한 건 수요자 측면에서 누가 더 탄력이에요? 고가, 저가. 얘 측면에서 비싼 게 탄력이야. 그래서 얘가 탄력이고, 그럼 얘가 비탄력이죠. 자, 다시 신규와 그 다음에 재고 또는 기존 주택 측면에서 보니까 공급자 측면 누가 더 탄력입니까? 수요 반대가 공급이야. 무조건 탄력 반대 비탄력이라고. 그래서 현재가 탄력이면 비탄력이지. 얘가 탄력되겠죠? 반대니까. 자, 다시 해볼게. 현재 여기 원주시에 보니까 5년 이내에 만들어진 30평이 뭐냐? 이 신규입니다.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게 기존 주택은 재고거든요. 훨씬 더 많은 게 누가 더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만큼 대체재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얘가 뭐예요? 탄력, 얘가 비탄력이지.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탄력, 신규 비탄력입니다. 그런 개념인데 이건 큰 의미를 갖지만 사실은.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모든 주택이 현재 주택 가격이 고가가 2억이라 가정하고 얘는 1억이라 가정하죠. 이때 모든 주택에 대해 세율을 10% 정도 부과한다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어쨌든 고가 주택은 세금이 2천 될 것이고 저가는 1천 되겠죠. 이때 이게 형평과세면 둘 다 똑같이 반반씩 내야 돼. 반반씩. 그래서 어쨌든 고가 주택은 형평과세면 둘 다 반반씩 1,000만 원씩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또 저가는 둘 다 500씩 내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게 결국 형평과세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말에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우린 중량 양생 수요자가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어쨌든 수요자 측 보니까 현재 이게 비탄력. 자, 현재 따져보면 탄력과 비탄력 중에 비탄력 세금도 많이 얘기되어 있다고. 그래서 얘가 보니까 600 정도 된다 해보죠. 그다음에 얘는 400 된다 치고요. 그다음 거꾸로 이 고가는 뭐 있으면 공급이 비탄력이죠. 그럼 결국 얘는 1000보다 많은 1200을 낸다 치자고. 그럼 800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이게 이제 실제 뭡니까? 실제 이제 세금인데 이때 보니까 이론상 수요 저기 저가 있는 수요는 600 되겠죠. 자, 집값이 몇 배요? 두 배죠. 그럼 얘는 원칙은 이론상 1200을 내는 게 맞다고 이게. 근데 실제 얼마 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평가에서 맞냐는 건 문제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무조건 약자인 수요자 훨씬 세금 많이 내. 그러니까 이걸 아까 설명했듯이 시험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모든 주택 가격에 비례세를 부과했을 때 고가인 수요자가 훨씬 유리한 거야. 저가보다. 그 말을 좀 기억하시라고. 이걸 갖다 그렇게 표현할 때. 자, 그러면 해결책이 뭐 있냐? 해결책 간단하죠. 얘한테 세율 5%, 얘한테 세율 10% 부과하면 아마 이게 비슷해질 거야, 여기서. 그죠? 그런 이제 보는 시각이고. 두 번째, 요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고소득계층이 가져갑니까? 저소득입니까? 그러니까 저소득계층이 가져간다. 이 말은 대량 건설한 결과 이 저가 있는 수요자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은 거지.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저가 있는 수요자가 그만큼 탄력으로 이 말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바뀌면 그만큼 얘가 세금 내는 부분이 완화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세요. 이 문제를, 질문 자체를. 자,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 네 번째는 여기다 쓸까? 밑에 쓸게. 자, 여기까지는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효율적인 세금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 뭐냐? 소득의 재분배. 분배가 되기 위해선 누가 훨씬 더 많은 세금 내야 될 것인가 묻는 문제예요. 우리 조세의 가장 기본 원칙이 있죠? 이익 있는 사람한테 세금 부과시키라. 능력 있는 사람한테 세금 부과시키라.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건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인 부담이 훨씬 더 커야 돼. 이게 조건이. 따라서 이 말은 결국 뭐지? 이 말 아닙니까? 그 결과 임대인 또는 공급자는 반드시 부담이 더 크단 말은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지. 부담이 더 크게 해서. 자, 비탄력 또는 완전 비탄력이에요.
이럴 때 무조건 이게 효율적 세금이 되어진다. 또는 자원이 합리적 배분되어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 말의 결과는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요 기본 원칙이 이것 때문에 결과가 이어간다고, 문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요까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문제에서. 특히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무조건 거의 두 번째 대화에서 거의 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 자, 그 2배 이제 나머지 내용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세금 중에 유통세가 있고 반대 뭐 있습니까? 보유세 두 개에서 두 개. 유통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돼 있는 세금. 자, 부동산 매매 관련된 세금 뭐 있습니까? 취득세, 양도세. 주로 시험 나면 양도세가 보통 양도세가. 보유 관련된 세금 뭐가 있죠? 재산세죠. 자, 일단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유통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까 묻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양도세를 강화시키면 사람들은 양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겠죠. 그 시중에 집을 내놓겠습니까? 불황열과 시중에 주택 공급이 동결됩니다. 나와 있는 공급량이 없는 것만 그 집값은요? 그럼 사람들은 집을 주로 투자하기, 집에 투자하겠습니까?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응? 집을 투자할 거 아니야. 무조건 집을 갖고 있으면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말 쓰거든요. 양도세를 강화한 결과 뭐 있습니까? 투자에 대한 투자의 분배가 비효율적 분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 다 집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집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이익을 보니까 투기가 발생하죠. 자, 그리고 이 세원 관리인데, 자, 국가가 보니까 이 원주시에 1년 동안 부동산 매매 관련돼 있는 세금 얼마 될 것인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못하는 거지. 얼마 정도 매매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세원관리 상당히 힘들다고 이게. 근데 반대 거꾸로 있죠. 보유세를 강화시키면 사람들은 집을 두 개, 세 개 이상 갖고 있음에 따라 보유에 대한 부담 느끼겠다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집만 가지고 있고 필요 없는 집은 시중에 내놓은 결과 공급량은요? 집값은요? 큰 재미없죠. 그런 결과 꼭 필요한 사람만 결국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현재 원주시에 집이 몇 채 있다고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결과 1년 동안 보니까 보유세 얼마 된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훨씬 더 용이하더라.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당연히 뭐 있으면 공급이 훨씬 더 많아져야죠. 따라서 일곱 뭐 여기 있는 유통세는요. 낮춰야 될 것이고 보유세는요 인상해 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아까 설명했듯이 안 되면요 흑백론을 풀 수밖에 없어. 이거 좋은 말이 있냐고 이론상에서 없지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이 갈 수밖에 없는 논리 이게. 이젠 다 좋은 쪽 갈 수밖에 없다고. 하여튼 이렇게 이걸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마지막에 헨리 조지의 네. 원래의 진짜 책 이름은 이 말입니다.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중개업을 한다면 반드시 이 책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항상 이제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을 대충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있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항상 청와대에 있는 정책 실장이 있지. 모든 게 이 사람 어떤 마음들이 다 움직인다고. 이 사람 정책 실장 마음이 어떤 마음에 따라 결국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우리 보통 이제 뭐, 자꾸 뭐, 이분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큰 의미 없고 항상 실제 어떤 모든 움직이는 사람 정책실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보니까요, 경북대에 있는 교수 있습니다. 이종우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때 정책실장이었죠. 철저하게 이분은 뭔가 하면 이쪽에 있는 이 사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시 전부 다 이쪽에 있는 사람 가지고 계속 부동산 정책을 피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누구입니까? 정책 실장? 지금 누구죠? 고대 있는 교수 있지? 장하성 교수? 응? 그분도 기본 마인드가 뭐예요? 분배에 대한 개념이거든. 철저하게. 결국은 이 논리 갈 수밖에 없어,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 진보 빈곤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시라고.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그니까 이 논리 이거요. 진보 빈곤에 대한 책이 가장 기본 논리 뭐냐? 후진국과 선진국이 있으면, 원래 선진국이 된다 이 말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 즉 복지에 대한 개념 아닙니까? 논리가.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선진국 되면요 더 큰 게 뭔가 빈부 차이가 더 심해지더라 이겁니다. 후진국은 전부 다 뭐 다 못 산 사실 거의 다 대부분 다 고만고만하죠. 약간 차이 있는데 훨씬 더 이게 왜 커질 것인가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더 커질 것인가 시작해서 이게 결국은 진보 빈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기에 토지 단일세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헨리 조지에 있는 예, 토지 단일세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칼 막스와 그다음 헨리 조지는 같은 시대인 사람이에요. 근데 주로 유럽 쪽에 많이 행동했던 저기 활동했던 사람이 칼 막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많이 행동했던 사람이 결국은 여기 있는 헨리 조지인데 사실은 이 지금도 있죠. 유럽이나 저기 있는 미국에서 훨씬 더 이름이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많이 알고 있는 마크스지만 마크스는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 사실은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일단 이게 굉장히 어떤 합리적이야. 이론 자체가. 또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 이런 자본주의를 인정해주면 움직인다고. 마크스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현실이 훨씬 이게 더 잘 맞아떨어지는 방식이 이 방식인데. 자, 일단, 이제 설명 가볼게요. 요 말은 기본 취지는 딱 세 개만 하시면 돼. 제일 중요한 건 세금을 부과할 때. 오직 토지에게만 세금 부과하고, 토지 이외에는 절대 세금 부과하지 마라. 요 말이 말듯이. 그러니까 토지에게만 세금 부과한다. 이게 토지 단일세라고 말 뜻이. 왜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 따져볼게요. 우리 주택은 건물은 사람이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 결과 건물은 절대 이게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 절대 안 돼. 탄력 또는 비탄력이 분명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꼬박꼬박 월세 받는 거죠. 이 월세 받았던 여기다 뭐 있습니까? 국가에서 여기 불로소득이라고 간주해서 여기다 세금을 딱 부과시키면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어쨌든 이게 이 수요이든 공급이든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세금 부과된 만큼 일부가 무조건 뭐합니까? 임차인에게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국가가 임대인한테 불로소득 등을 환수할 목적의 세금 부과가 있는데 이 불로소득에 대한 대가만큼 임차인 사실 뭐예요? 대신 내는 효과가 있다고 이게. 이건 그렇게 합리적인 세금 분명히 세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것보다 토지는 가능해. 토지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겁니다. 땅이란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무슨 성이에요? 그죠? 부정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결과 부동산 요것 때문에 공급 무슨 곡선? 완전 비탄력이지.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뭐 있습니까? 매달마다 꼬박꼬박 월세 받지? 지대. 받는데 문제는 뭐냐? 이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결과 예, 결국은 땅을 갖다 이 갖고 있는 주인이 꼬박꼬박 월세 등을 받는데 이 말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받는 이게 뭐가 됩니까? 불로소득.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불로소득에 대한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결과 여기 있는 예, 이 지대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 등을 부과하면 공고이 뭐라고? 완전 비탄력이지. 이때 모든 세금 누가 부담합니까? 누가?
집을 갖고 있는 공급자가 전부 다 마다래고요. 그러면 단돈 1원도 불로소득이 수여자 전가되지 않고 전부 다 환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건물 같은 인간이 사실 만들 수 있는 거죠. 건물 등을 만들 수 있는 결과 이 건물에서 인간이 분명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불로소득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 가능한 물건 전부 다 이거 뭐 있습니까? 예. 완전 비탄력등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무조건 그 이 세금 등을 부과하면 일부 세금 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어쨌든 보니까 세금 등을 부과하는 결국은 공급자 잉여 감소했지. 수요자 잉여 감소했죠. 뭐 결국 이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오히려 이게 뭐 볼 수 있는 나쁜 세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 물론 세금 등을 거둬서 뭐 국가가 다시 도로 등을 만들어주면 따라 환급되겠지만 자체만 분명히 둘 다 이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만큼 사회 전체에 어떤 뭐 있습니까? 생산을 더 감소시키는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토지에 대해 세금 부과해도 전부 다 불로소득 전부 환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오직 토지에 가면 세금 부과하면 100% 좀 환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따라서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여기 있는 지대 관련돼 있는 세수입만 가지고 정부의 재정적 충당이 100% 가능하다 이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포인트 딱 세 개요. 기본 개념 뭐냐? 토지에게만 세금 부과하라. 그 결과 100% 전부 다 불로소득 환수할 수 있다. 마지막 가서 뭐 이거 가지고 정부의 재정적 충당 가능하다. 이거 세 개 마시라고 문제. 근데 참고로 있죠. 이 내용은 시험 내봐에 틀린 점 낼 게 없어요. 뭐 없다고. 그냥 그저 넘어가서 그거 큰 뭐 하자는 없는데. 하여튼 기본치는 요거 세 개요. 요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요. 문제 풉니다. 예, 문제 9번부터. 자, 문제 9번에 1번. 틀린 거지? 그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 2번. 1번에 해답이 2번이라고. 그 결과 조세 기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해답이라고.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자, 항상 나오던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 다시요.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무조건 세금 딱 나오지. 그러니까 가격 등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공급 감소야. 공급 감소는 뒤에 이 답이 자동 튀어나와야 돼. 이 답이. 그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있는 2번, 3번 보니까, 임대료는 올라가고 주택량은요? 줄겠죠, 그죠? 그래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예, 4번요. 일률적 세율 등을 부과한 반드시 무슨 세? 역진세죠. 5번 보니까 수요가 뭐죠? 완전 탄력이면, 모든 세금 누가 냅니까? 임대인이죠. 자, 일단 잠시 10번에 1번, 그 다음에 11번에 3번, 그 다음에 17번에 2번. 요거 세 개를 좀 정리 먼저 하시라고. 세 개를. 똑같은 헨리 저진 내용이 약간 틀리죠. 그 세 개를 딱 묶으면 결국은 그게 다야. 그 질문까지 좀 정리하시라고. 비록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지만, 어쨌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다시요. 예, 그 다음에, 10번에 2번 갑니다. 자, 10번에 2번 하고 같이 볼게. 요건, 예, 뒤에서 하면서 다시 볼게요. 아, 저기 있는 14번에 5번 같이 비교해.
같이. 됐죠? 자, 이 말입니다. 어쨌든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면요. 그만큼 뭐 있습니까?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이 효율적 배분되는 거예요. 비효율적 배분이 아니라 그 두 개를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소득, 뭐, 이 아까 설명했듯이 재분배 문제라든지 효율적 세금 무조건 공급자 부담이 더 커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고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예, 다시 보겠습니다. 10번에 3번 갑니다. 10번에 보니까 3번 수요가 비탄력이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나오면요. 무조건 수요 비탄력, 수요 옆에다 뭐 있으면 이 말 쓰겠다고. 마음이 부담 적게 보니까 쓰겠다고. 이런 써놓고 시작하면 훨씬 더 빠르게 혼돈 안 주거든, 문제에서. 그죠? 그런 걸 뭐, 이 써놓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딱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중간 마지막 가라고. 재산세 이 부담은 상대적 누가 더 많이 냅니까? 수요자 부담이지. 그러 가시라 문제 풀 때. 자, 4번도 현재 공급의 비탄력이죠. 따라서 마지막 가볼까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증가되는 몫이 크다 적다. 공급의 비탄력이죠. 공급 부담이 더 큰가 아닙니까? 그 수요자 부담이 더 적은가 아닙니까? 그죠? 고려 가시라고. 자, 그다음에 5번. 5번 같은 이런 질문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증가되는 부분이 요말 완화된다. 그냥 가셔야 돼, 이런 말을. 그런 점을 항상 같이 움직여, 뒤에 무조건. 자, 그 다음에 11번에 1번 나중에 할 거, 2번 갑니다. 자, 2번은 이 말 묻는 거죠.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보다 높게 설정한다면, 이거 임대료 한도는 없죠? 따라서 효과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 반대이면 이 말 나오겠죠,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 4번, 이건, 이런 공공토지 비축제도 이 말 뭐 있습니까? 다른 말 토지 언행제도야? 토지 언행제도의 목적은 두 개의 상국에서는요, 뭐 있습니까? 공공용지 확보역, 즉 이런 산업단지 확보할 때 한 거예요. 두 번째,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용이야. 두 개요. 공공용지 확보용과 그 다음에 수급조절용 두 개 있다고. 그래서 거기 뭐라 했습니까?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한 후에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갖다 매각. 매각한다 이 말은 이 민간을 파는 거지. 아니면 공공용지 앞에 매각이고 되게 수급조절용이고 되게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니 이건 공공용 확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있어? 나오거든. 보상 갈등 문제 발생한다. 이건 땅을 매입했다는 소리잖아. 매입한다. 이면 수용 아니면 매수야. 그럼 무조건 틀린 말 나오면 뭐 나오겠습니까? 환지 나온다고. 틀린 말은. 환지는 땅을 매입한 적 없거든. 그래서 굳이 그 수용만 보지 말고 수용 또는 매수 둘 다 맞는 거예요. 다만 털린다면 절대 환지는 쓰지 말아요. 이거 마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넘어갑니다. 왜? 작년 시험 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예, 13번. 특히 13번의 문제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꽤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우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조세기책 가장 어렵게 냈던 문제 뭐냐? 거기 있는 13번이에요. 근데 얘는 잘 볼게요. 지문을 쭉 읽어보면 지문 속에 어떤 이제 특징이 있어요. 특히 여기 뭐 수요가 뭡니까? 비탄력이지. 공급 탄력이야.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 상태의 문제, 이 지문은.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 공급 탄력. 일단 수요 부담이 더 크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번 가볼게. 자, 1번 보니까 양도세 납부 후에 매도인은 실제 받는 대금은 양도, 자, 이 말은 요거 묻는 거죠? 매도인, 공급자가 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은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진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2번은, 이 2번하고 있죠. 아까 했던 뭐,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9번에, 3번이 있죠. 같이 연결시키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세금 딱 부과하면 무조건 공급 감소야. 그 공급 감소인 걸 알고서 그 답이 나온다, 자동. 굳이 뭐, 가격이나 뭐, 양을 굳이 암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급 감소인 자동 주택량은요? 줄겠죠?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실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은요? 중과 전보다 높아지겠지. 그죠?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예, 4번 갑니다. 자, 양도세 중과 요건은 매도인보다 매수인이 더 크다. 현재 우리 앞에 지문상 수요가 뭐예요? 비탄력이지. 수요자 부담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묻는 거고. 마지막 5번은 보니까, 가격에 민감한 건 수요 공급. 비탄력은 민감하지 않는 거지. 탄력은 민감한 거지. 현재 누가, 저기 비탄력이요? 그러니까 수요가 민감하지 않는 거야. 공급이 결국은 탄력인 결과 민감한 거죠. 그 앞에 있는 조건에서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이건. 흐려보시고, 그 다음에, 자, 14번에 1번 갑니다. 자, 14번에 1번하고 같이 볼게. 네, 뒤에서 보겠습니다. 보는데, 일단 14번, 1번 가보겠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 등 공급이 뭐합니까? 동결되는 거지? 동결되어진 결과 집값은요? 올라갑니다. 자, 2번 보니까 그냥 넘어가, 2번 넘어가 3번 가볼게요. 3번은 공급 뭐요? 탄력. 공급 부담이 적은 거요.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뭐 있습니까?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한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요.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 유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가 뭐 있습니까? 보유세를 부과할 때 용도에 따라서 부과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5번요. 공급이 뭐예요? 완전 비탄력이죠. 그럼 효율적 세금 맞죠? 즉 자원 배분 왜곡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일단 그래 아시고 15번은 14번 같은 말이에요. 자, 16번에 1번 보세요. 이 똑 16번 1번 보시고 그 말과 똑같은 게 14번에 4번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문제가. 자, 그다음에 자, 2번 갑니다. 16번에 2번. 이 말도 어디 본 기억 나는데? 어디 있던 거죠? 고지문 어디 있던 겁니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14번에 2번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 다음. 자, 16번에 3번 갑니다. 보유세를 감면, 잘 보셔야 돼. 자, 여보세요, 이제. 보유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요걸 깎아주면은 보유에 대한 부담 느끼는 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집을 시중에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으면 집값은 그럼 사람들 집을 사겠습니까?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그만큼 주택의 수요가 촉진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예, 4번 취득세 낮춤 주택 수요 증가되겠죠. 5번 똑같음이 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서 본 거지, 이거? 저기 있는 거죠? 10번에 5번? 문제 10번에 5번? 10번에 5번에 16번에 5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세 기체가 매년 내지만 이미 나올 게 다 났다는 거 벌써. 자, 그 다음에 예, 17번에 1번 갑니다. 2차를 공부하는 분들하고 1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마 1차를 하는 분들은 상당히 좀 힘들 텐데 참고로 있죠. 그런 게 나면 절대 이건 틀린다 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뭐 암기합니다. 결론 술 먹는 거예요? 네, 술 먹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 말입니다. 취득 보유 양도야. 그러니까 취득 보유 양도에 공통된 세금 세 개 있다고.
국가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인지세요. 그 다음에 취득과 보유의 공통된 세금은 교육세고, 그 다음에 보유 양도, 보유와 양도에 대한 공통된 세금은 주민세, 주민세. 남길 필요 없어. 왜? 시험 안 나와봐야. 이게 틀리면 안 돼, 이거랑. 자, 넘어갑니다. 자, 네, 17번에 3번 갑니다. 3번 보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을 때 양도세를 중과하면 동결 효과 때문에 집값은요? 올라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자, 그럼 이건 해보시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조세 기착. 그러니까 결국은 조세 기착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건 뒤에 5번, 6번 그냥 흘러가시라고 이거. 큰 의미 갖지 말고. 줄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까지. 여기까지 보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속 문제 풀어보니까. 그러니까 답을 항상 좌우하는 앞에 있는 여기서 계속 좌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쪽에 계속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이거죠? 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두 개, 그죠? 이런 두 개 있는 내용만 좀 따라가시면 아마 쉽게 이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 예. 좀 쉬었다가 이제 투자 갈게요.